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 또 옥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 점점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지금 중순이지만,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났을 때는 엄청 날씨가, 여름 날씨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도 여름이 갈수록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장마 오기 전에 꼭 해줘야 할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 다육이나 식물이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물이겠죠? 네, 물, 여름에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네, 영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줘야 할 것은요. 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밑에 있던 아이들을 레몬 로즈하고 펜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이게 필요한데요. 요거 이제 밑에 있는데 이거 하엽이 좀 많이 진것 같아 갖고 제가 더 데리고 왔는데요. 여름이 오기 전에 먼저 가장 먼저 해줘야 할일 하엽 정리예요. 하엽 정리 해줘야 되는 이유는 통풍이 잘 돼서 물웽병이 오지 않도록 네, 각별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일단 하엽 정리하는 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하엽 정리 이렇게 있는 것도 하엽 정리해 주세요. 핀셋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엽 정리 해주면서 좀잎 같은 거 따줘야 될거 하나 따주세요. 이렇게 노란 잎 같은 거 따줍니다. 손으로 이렇게 떼어줄 수 있으면 떼어주면 좋고요. 좀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네, 핀셋으로 해주시고요. 레몬로즈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죠? 레몬로즈 하나만도 이렇게 네, 하엽 정리가 스드룩하네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펜지. 펜지도 한번 하엽 정리 해줘 보겠습니다. 여기 좀 하엽이 좀 약간 하엽이 져 있죠? 손으로 따줄 수 있는 건 손으로 따주고요. 손이 안 닿는 것은 이렇게 핀셋으로 따줍니다. 쭉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네, 하엽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잎들이 떨어져 있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좀그 통풍에 방해되는 그맨 밑에 잎들은 좀 중간중간 떼어내줬고요. 네, 하엽 정리를 해준 다음에는 살충제를 뿌려줬어요. 제가 이제 살충제는 일주일 전에 뿌려줬는데 이게 예방용으로는 요거 목초액을 많이 친구한테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목초액. 그래서 예방용으로는 제가 목초액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뭐 이런 식물에도 많이 사용하고 상추 뭐 양파 키우기 이럴 때도 이게 목초액 많이 뿌려주거든요. 그럼 벌레가 좀 많이 덜 와요. 목초액 뿌려주면 냄새도 좋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이제 녹깍지는 좀 생겼을 때, 벌레가 생겼을 때, 깍지나 아니면 응애 같은 거 생겼을 때 바로 뿌려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예방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100대 1로 해줬어요. 여기다가 뚜껑 하나 정도, 요거 뚜껑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뚜껑 하나 덜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같이 섞어서 희석해서 뿌려주면 좋아요. 네, 이게 목초액은 이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는 한 100대 1로 뿌려주고 수시로 좀 뿌려주고 싶으실 때는 500대 1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다한 번씩 뿌려줬고요. 살충제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해줘야 될 것은 살균제예요. 살균제. 살균제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좀 얼굴이 묘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갉아먹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다 균이 발생해서 그렇거든요. 곰팡이 균.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살균제 중점적으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살균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번 뿌려줄게요. 살균제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저는 요거 싹쓸이균. 네, 친환경 종합관리제인데 요것도 제가 농장이나 아니면 저는 이거는 화분집에서 사왔는데 싹쓸이균이라고 요거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제 균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다 뿌려줘요. 요것도 약간 균이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안에는 괜찮은데 겉에 약간 아이들이 잎이 좀 갉아먹는 듯한 거 요런 거 네, 뿌려주시면 좋아요. 중점적으로 예방용으로 다 뿌려줍니다. 네, 레드 환타지아, 샬롯, 네, 원종 콜로라타,
날씨그린 밑에 네, 통풍 잘 되라고 잎을 좀 떼내줬어요. 이렇게 해서 사이균제를 쫙쫙 뿌려줍니다. 싹쓸이균 세 번째 사이균제 뿌려줘요. 쫙 골고루 다 뿌려줘요. 이게 뭐 이런데 네, 이런 데는 이제 살충제로 위주로 뿌려주는 게 좋아요. 이 꽃, 데모로 포셰카 꽃 피고 있죠, 다시. 네, 버베나, 장미. 이런 데다도 다 뿌려줍니다, 살균제. 저 뒤에까지 다 뿌려줬어요. 네, 제가 이렇게, 여기, 희상금, 여기다도 다 뿌려줬답니다. 뒤에 여기. 시래기 위에다가 좀 올려놨어요. 저기 모자라갖고 여기도 위에로 올려왔습니다. 집에 밑에다 놔두니까 아이들이 이 옥상보다 좀 빛도 덜 들고 좀 약간 우쩔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위로 다 올려왔습니다. 이것도 살균제 다 뿌려줬어요. 네, 이거는 탑레드 분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 번째 할 일 또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할 일은요, 짜잔, 영양제를 주는 일이에요. 영양제는 봄에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봄이나 가을에. 지금 이제 5월까지는 아직은 봄이니까 마지막으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요 아이들 힘 받으라고 영양제도 한번 주면 좋습니다. 영양제는 저는 이제 식물 영양제, 네, 요런 거나 아니면 요거는 이제 아트면 생리 활성제인데 미생물. 요런 거 물에 타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물에 식물 영양제 요거 한번 타서 여기다가 물에 타서 주겠습니다. 요거를 다 주는 것보다 물에 타서 주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해요. 이게 그냥 다 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고 네, 여기다가 물에 타서 이렇게 한 요거 1.5리터 병에다가 네, 한 반 정도? 네, 반 정도 뿌려서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저기 물주기에서 만든 건데 페트병으로 요거 이렇게 구멍 뚱뚱 뚫어가지고 이거 물주기 되게 편해요. 지금 이제 이틀 전에 비를 펑펑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영양제 한번 주면 좋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물 주셔도 되거든요. 뻑 여기 또 특히 옥상 같은 경우는 금세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금세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영양제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영양제 다 한꺼번에 줍니다. 네, 염자. 네 당인. 요건 아무로파티인데 제가 좀 약간 밑에 우짜란 애들 따가지고 요거 잎꽂이 하려고 밑에다가 좀 이렇게 놨어요. 잎꽂이 하면은 엄청 많이 수가 늘어나겠네요. 네, 하엽정리 하면서 요렇게 또 밑에 약간 윗자라고 그런 아이들 이렇게 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네, 밑에 아이들 요렇게 잎꽂이 해도 좋습니다. 누구? 크로커다일이에요. 쇠그리드 피치, 아이시그린, 펜지, 레몬주 한 번 더 타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살균제와 영양제까지 네 번째 영양제까지 골고루 한번 줘봤고요. 네. 아이들이 영양제 먹고 살균제, 살충제 다 뿌려주니까 더욱더 네, 생기가 도네요. 네.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것은 차각막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봄에 처음에 이제 햇빛 적응시키기 위해서 차강을 해줬다가 요즘에 좀 아이들 예뻐지라고 이렇게 빨갛게 되라고 지금 차강을 좀 한 1-2주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차강을 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해주셔도 좋고요. 조금 이제 햇빛을 좀 더 받고 싶으면 차강을 한 6월 초에 해주셔도 되고
저는 지금 그냥 낮에는 차광을 해주고 저녁 때는 이렇게 차광을 걷어 놓을 거예요. 저는 이제 차광을 이게 이제 테이블이기 때문에 차광을 그냥 파라솔로 해줄 겁니다. 이거 파라솔. 네, 파라솔이 저녁 때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낮에만 차광막을 해줄 거고 저녁 때는 걷어 놓을 예정입니다. 차광막 해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라솔로 차광을 하면은 저쪽이 이제 남쪽이기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여기까지 차광이 되더라고요. 앞에까지. 네, 앞에 이제 테이블 그늘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이 생겨요. 차광을 해주고 저쪽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요 이제 밑에다가 좀 아주 햇볕이 강할 때는 밑에다 옮겨놔도 되거든요. 네. 요 오늘은 제가 요렇게 염자 여기다가 키워보려고 염자 네, 수국. 수국도 밑에 있으니까 꽃이 좀 늦게 펴요. 그래서 수국도 데려오고 네, 요거 제라늄도 제가 좀 약간 밑에서 비실비실 한 것 같아서 이 옥상에서 좀 햇빛 받고 바람 저기 하면서 강하게 피라고 이것도 영양제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비실비실해요. 이 수국은 굉장히 싱싱한데 그리고 염자도 밑에서 베란다 거리대 밑에서 햇빛을 못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해줄 거 장마 오기 전 6월 여름이 오기 전 네, 습기가 많아지기 전에 해줘야 할 일 다섯 가지 정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도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주긴 줘야 하는데 물을 주고 나서 반드시 통풍을 해서 뭐 선풍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말려주는 게 좋아요. 이런 이제 옥상 같은 때는 옥상은 이제 이렇게 밤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밤쪽에 저녁 때 한 5시 6시 정도에 물 주면 이제 선선하게 바람이 밤쪽에 불어서 이제 물이 네, 마르겠죠.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물기를 하번수기 물기를 미리미리 말려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물을 상면으로 조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필요하긴 해요. 뭐 한 여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셔도 되는데 물을 조금씩 주시되 물을 바로 주시고 나서 말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물 주는 거 주의할 점. 보통 이제 7월까지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네, 이렇게 해서 장마 여름 대비를 해서 물 주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들 저녁 때 찍으니까 또 색감이 조금 또 다르죠. 네, 비 오고 햇볕 한 이틀 정도 받은 거거든요. 네, 아주 생생해졌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예뻐지겠죠. 빛을 많이 받고 옥상에서 예뻐지는 모습 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저는 버베나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지금 데모로 포시카도 지금 계속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피고지고 데모로 포시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하얀 꽃. 네, 다른 것들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장미 허브도 제가 지금 매목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좀 몸통을 만들어 놨는데 요거 키우는 법 제가 다 요즘에 몸이 아파서 못 올렸는데 찍어 놓고 다음번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외목대로 장미 허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름 오기 전 장마 오기 전 다섯 가지 해줘야 할 거 꼭 해줘야 할 거 알아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